한국은 10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이 강해졌습니다. 조선 반도체, 전자 산업 등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한국이 잘나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세월호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조선이 최고면 뭐합니까? 해운업계 가장 수치를 우리가 안겨주었습니다. 겉으로 이만큼 강해진 것도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겉모습만큼 도덕성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보게 됩니다. 다윗도 점점 강해졌다고 했지만 도덕성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강해가는 가운데 다윗의 약함이 오늘 틈새를 비집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약점이 있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째로 그러면 점점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예, 저는 이것을 인내라고 보고 싶어요.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1절에 보면 사울은 이미 죽었는데도 전쟁이 오래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그 북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은 전통적으로 왕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사울 왕가도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면서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럴 때 다윗이 무력으로 통일을 한다면 이제 동족끼리 비극이 일어날 것이고 통일이 되어도 민심이 수습이 안 되고 특별히 대적 블레셋에게 참 좋은 기회를 큰 기회를 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열두 지파가 모두 다윗을 옹립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국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일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거를 우리 민족이 지금 남북이 하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불화하면 다 저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전쟁은 어디서나 힘들어요. 전쟁은 어디서나 입시전쟁, 입사전쟁 다 피비린내 납니다. 근데 지난번 2장에서 기브온 전투에서 이랬건 저랬건 다윗 쪽이 이겼어요. 다윗 쪽이 이겼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련한 먼 얘기. 예. 다윗 쪽이 이겼어요. 예, 사울 쪽이 졌어요. 그런데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 끊임없이 끈질기게 지금 괴롭혔어요. 다윗 왕가를 괴롭혔어요. 여러분들 정말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이제 막판이 왔다.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한 이웃을요 그 선으로 이기려면 오직 요구되는 것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는 사단의 끈질긴 공격이 쉬지 않고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언약의 성취를 언약 신앙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했는데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기는 것은 패배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현실을요 굉장한 가치로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으로 주신 이 환경을 굉장한 가치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치르는 자격을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중압 아래 머물러 버티는 상태인데 원어는 이게 어엿하게 대처한다, 넉넉하게 수용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어엿하고 넉넉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다윗이 잘나서 인내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이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시험이 있어야 되고 점점 강하여 가는 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사울 시대가 지났고 다윗 시대가 도래했는데 다윗이 잘난 척을 할까봐 오늘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점점 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를 하셨나요? 강해지는 것은 인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인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겠어요.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고대 사회에서 다처와 다사는 번영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관행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명의 아내에게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는 반드시 겉으로 부강을 이루게 하세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이 점점 약해져 가는데 다윗 집이 다윗이 강해져 간다는 것을 겉으로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다 죽어가고 없어지는데 다윗은 아내를 얻어서 이렇게 아들들이 굉장히 융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를 창조 원리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언제나 진리인데 진리를 어기고 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린 영적 자녀 하나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 쪽에 사람이 많아야 하나라도 건져서 결국 이쪽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어기고 영적 자녀를 얻고자 한다면 대가를 너무도 혹독하게 치른다는 거예요. 다윗도 환경에서 장사가 없다고 유다의 왕이 되고 나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그리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이지 구별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어제 신문에서 보니까 정말 리더십은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회사가 잘 되려면 정말 가치관을 그 회사의 가치관을 700번을 그냥 외우게 해라 뭐 이러는데 우린 정말 날마다 성경 보면서 그 예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발 마사지를 하는데 한 사람은 내가 남의 발이나 주무르고 있는 팔자다 이러는데 한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을 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와서 얼굴이 기쁜 이유는 다 이렇게 남에게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에 저부터 여러분 다 기쁘지 않아요? 이게 가치관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가치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하려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팔복의 가치관이에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쁨이 있어요. 근데 다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복 달라고 그래요. 세상 복 달라고 그래요. 뭐 자꾸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영육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내면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은 문제만 생기면 악하고 음란으로 모든 것을 풀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중독이 되고 나에게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윗은 인생의 힘든 상처를 이제 여자로 풀고자 한 것이 중독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틈틈이 다윗의 약점을 보아왔어요. 그리도 두 아내가 사로잡혀서
울고 통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성지 헤브론에 있으면서 아내를 넷이나 얻어들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정욕을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전쟁 중이니까 이러면서 얻은 아내와 자녀들이 나중에 바람 잘 날 없는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랬을까를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는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당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말을 하느라고 인생이 슬프잖아요.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완악함은 아니지만 연약함으로 계속 그 죄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세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남들이 모두 안 가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길러놓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다윗은 참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닐 때는 여자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때 15년이나 됐을 때는 여자를 별로 얻어들이지 않았어요. 정실인 미갈과 그냥 그 타의에 의해서 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비가엘을 취했을 땐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아비가엘을 얻고 나서 아히노암을 또 얻어들인 거예요. 그때 조금 수상한 거 우리 알았어요. 그죠? 그 왜 아비가엘 그렇게 사랑하는데 얻어들일 수가 있는가? 근데 이 여인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여인, 그러니까 유다 쪽 사람이라서 얻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맏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해서,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이제 한번 취하고 그다음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다 배가 다르니까 서로 형제라는 인식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이모냥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형제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3절에 보면은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은 계속 나발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닙니다. 이 얘기는 나발의 아내로 너는 살았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암시가. 그렇게도 사랑해서 아내를 삼은 아비가일은 재혼해서 별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그때는 믿음으로 자기 결혼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광야를 떠돌았으니까 다윗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잠시 시글락에서 행복하게 사는 듯 했지만 아말렉으로 사로잡혀가서 아주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줬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 시 유다 왕이 되고 나니까 7년에 그냥 네 여자를 얻어들인 거예요. 1년 반 정도마다 한 여자씩을 계속 얻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비가엘이 왜 재혼을 했을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법도요, 여자는 결혼하려면 6개월 지나야지, 남편이 죽어도 6개월 지나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세상법도 어겼어요. 왜 그럽니까? 그 아들이 혹시 임신을 했을 경우에 누구의 아들인지 모를까봐 6개월 지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해도 돼요. 굉장히 좋겠네요. 예. 자, 그래서 길로압이란 이름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보면 다니엘이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길로압은 이제 별명, 별칭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그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은 아비가일이 그 다니엘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그 다니엘 보고 나발의 아들이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들이 그래가면서 길르압이란 뜻이 아비와 같은 이런 뜻인 거예요. 아비와 같은. 그래서 그 이름을 두 개나 붙여주는 이 사랑을 아비가일한테 보였는데 그런 다윗이 변한 거예요. 게다가 그 기가 막힌 다윗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 아들이 일찍 죽어서요. 영적 계보를 잊지도 못했어요. 다윗이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천도하고 통일왕국에서도 또 여자를 얻어들여서 13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게다가 끔찍스럽게 밧세바도 보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이렇게 여자 바꾸기를 식은죽 먹기처럼 하는 젠틀한 다윗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비갈 한 사람만 보고 있었던 무서운 나발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살겠어요? 한 사람 고르라면 누구하고 살겠어요? 여자들 대답해 보세요. 나발?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사실 두 개 다 힘들어요. 정말 진짜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 한번 해보자고 아비가일이 재혼을 했는데 그냥 정말 저는 재혼하고 나서 사실 아비가일처럼 현숙한 여인이 없는데 아비가일의 결정이 우리가 다 옳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나발하고 살 때보다 훨씬 더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주님을 찾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 동정업계의 과부로서 아비가일 형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형님, 다이타고 사느라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걸 꼭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에게 시집간 그 아비가엘의 선택이 최선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재혼이 너무 파격적이라서 그녀의 선택이 잘못 악용될까봐 성경은 아비가엘의 인생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힘든 남편하고 살다가 그냥 믿음 좋은 남편 있으면 다들 쉽게 이혼하고 재혼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잘 됐으면은. 아비가일이 계속 잘 됐으면 힘든 남편이 한둘이 아닌데 버려버려 나도 다윗하고 결혼해서 잘 될 거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혼에 대해서 완벽한 조건 같아도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여건과 타이밍 등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비가일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올 것 같았지만은 저는 그 나발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아비가일이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으로 피난 갈 때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의 믿음이라면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겹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나발하고도 힘들었는데 뭐 이거 시집 왔는데 다윗하고도 사는 게 힘들어. 근데 둘이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 가서 둘이 살렸나?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피난가인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발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막 목숨 걸고 막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때 믿음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 믿음이 딱 다윗하고 결혼해 보니까 배부르고 등이 따셔서 이제 그냥 시글락행을 막지 않았어요. 저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을 때가 가장 믿음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고 이혼을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별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셨잖아요. 나발이 좋으냐 다윗이 좋으냐 할 때는 지금 막 답을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못했죠. 그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이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옆에 계시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으로 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더덥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역할 무대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30대에 과부가 됐잖아요. 누구 모두 입 가진 사람은 왜 혼자 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오늘 답이라 이거지요. 제가 재혼했으면 뭐 좋은 꼴을 받겠어요. 이게 미리
보였다 그러면 그러겠지만은 약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발하고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너무 좋은 사람 다이 타고 살다가 그 다음에 배반당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좋은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야. 그것도 첫 번 결혼한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보세요.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깊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결혼도 지켜야 되고 별 남자 여자가 없다고 절대로 이혼도 하시면 안 되고 재혼은 그냥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세요? 아비가일 데려다 놓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은혜 받는 남자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다윗이 나쁜 놈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 얘기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다윗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시집가야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은 또 이스보셋을 그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수랑 달매의 딸 마가와 결혼을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온 압살롬은 아주 다윗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큼 힘들게 한 그 아프게 한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란 이름은 내 아비는 평화 이런 뜻이었는데 아버지하고 평생 원수로 살다가 갔지요. 그죠? 왜? 이건 이방인인 어머니의 역량이 컸는데 다윗이 자기를 데려다 놓고 다른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성 편력으로 말미암아 온유월 서리빨 같은 한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압살롬에게 이제 전염이 돼간 거예요. 이게 전부 다윗. 예. 그래서 압살롬은 맏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 후에는 반역을 했습니다. 학깃은 축제란 사절의 학깃은 축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알려진 것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목의 정령으로 이뻐서 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쉽게 취한 그 여인에게서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다 예 뜻인 아도니아를 낳았지만은 이름만 근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아들도 잘생겨서 역적이 되어서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도 그냥 아무 특색도 없는 여자니까 취한 아비달이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내로 불림을 받는 에글라가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드라미. 그러니까 이것을 그 학자들은 다윗의 아내 모두에게 여자들에게 다윗의 아내를 다 붙여야 되겠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총칭해서 한 번만 다윗의 아내로 붙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예요. 그렇게 여자를 얻어들이다가 이제는 오직도 아내로 부르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여자가 또 나타났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 이후에도 그 예루살렘 천도 후에 또 13명의 다른 여자를 얻어들여서 그렇게 낳았잖아요. 그죠? 다윗이 강해져가면서 이렇게 약점을 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실한 책이에요. 이 여자로 인한 아들들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고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비극의 동기를 헤브론에서 취한 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노함은 유다 여인이라서 하고 아비가엘은 믿음의 여인이라고 남편이 죽은 지 하루 만에 데려오고 또 왕의 딸이라고 부자라고 마가를 데려오고 그냥 축제같이 즐거워서 학깃을 데려오고 여자니까 데려온 아비달이 있고 오직 아내로 부르고 싶은 여자가 나타나서 에글라를 데려오고 나중에는 남편이 살아있는 유부녀를 데려왔어요. 기가 막힌 다윗의 여자 중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을 쓴 토머스 화이트맨은 그러니까 우상이 중독의 뿌리인데 중독은 그 주삿바늘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꽂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정의하게 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간 만족시켜주고 훌륭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 막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관계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절대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자신의 영혼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은 자기 속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라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부모라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타적으로 살 때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같이 있고 이게 너무나 사랑이라는 이름에 이렇게 중독해서 예. 이 중독이 있기 때문에 동반 의존이 있고 사랑과 사물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상대방의 모든 것에 집착을 하니까 한 사람은 달아나고 한 사람은 쫓아가고 한 사람은 계속 그러고 한 사람 집착을 하니까 서로가 불행한 것이에요. 다윗도 불행하고 옆에 아내도 불행해요. 다윗이 여러 여자를 얻어데리고 살면서 행복했겠어요? 예. 다윗이 어려서부터 혼자 지내다 보니까 사랑에 굶주려서 그것을 여자들에게서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어요. 누가 양육을 시켜주지도 않았고 혼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모든 힘든 일들만 생기면은 여자에게서 찾고자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어도 이 치명적인 약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셔서 살인을 저지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딱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나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약점을 채우라게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론입니다. 다윗도 안 됐는데 내 남편이 되겠는가? 난들 되겠는가?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되는 것이 다윗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명분 있는 사울은 잘 참는데 안 보이는 자기 내면의 문제는 왕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중독을 즐기고 거기 이제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 가장 무서운 원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뻐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가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설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가는데 사울은 이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한 역할로 쓰였다는 걸 생각할 때 다윗이 내가 뭘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정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때문에 늘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잘하고 싶고 강해지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회개도 되었나 보다 하면 아니고 또 이제 각종 훈련 세미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다녀봐도 그때뿐이고 안 지나서나 내가 강해지고 싶은 것 이 마음이 이게 강해지는 것을 막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강해진 사람은 그냥 선곡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절제하는데 선곡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제 목회에서도 성공을 하면 그래서 이제 돈 문제 무슨 문제가 다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번 성공을 해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자 문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죠? 내가 숨은 부끄러움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라고 이러는데, 예. 함의 후손, 창세기에 보면 님으로선 세상의 영걸이라고 했는데, 영걸이면 뭐 하겠어요? 택함 받지 못했는데. 사울이 과학의 달이라고 하죠. 아인슈타인 하면, 이제 블랙홀, 초신성, 빅뱅 이론 등 인류가 배출한 최고의 과학자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약 95%의 남녀는 일부 일처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그 바람 피운 여자와 재혼하고 난 뒤에도 자기 비서와 또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첫째 부인과 이혼하기 전에 네 가지를 부인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첫째가 나의 옷은 늘 깨끗이 수선하고 빨래고 가지런히 정리할 것. 둘째, 새끼 식사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내 방으로 가져올 것. 셋째, 나에게 어떠한 친밀함도 기대하지 말고 비난하거나 잔소리하지 말 것. 넷째,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지 말 것. 지금 보면 완전히 나쁜 남자인 거죠, 그죠? 나쁜 남자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 첫째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내가 노벨상 타면 그때 위자료 주겠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혼 합의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년에 또 마릴린 문로하고 또 어쩌고저쩌고 썸씽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에 공헌하고도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는 아인슈타인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택함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점점 강하여 가지만 다윗도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계세요. 뭐 아인슈타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아내들에 대해서도 뼈아픈 경험을 했는데 다윗은 여전히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각자 개인으로도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지만 나라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지금 큰일 났다 싶지만은 반만년 역사 지금처럼 강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이 제일 강한 때예요. 예. 제가 어디 다른 나라 선교 갔다가 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렇게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전성기에 계속 여자를 얻어들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계속 여자를 지금 취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나라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교권의 영향 아래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게 미덕인 거예요. 가치관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었는데 이 가치관은 유교적인 가치관의 외식 문화 없어도 있는 척 배가 고파도 부른 척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이제 그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치명적인 약점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이까진 사람 우리나라를 지금 욕하고 계속 데모하고 물러가라 살려내라 계속 이러지만은 저는 이것이 있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여겨지고 우리나라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이제 인도에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정말 다윗이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원수가 스스로 분열했어요.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6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약점,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한 것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분열을 해서 나라를 들고 왔어요. 예, 그건 어떻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불화가 생겼어요. 그 불화의 원인은 사울의 첫
리스바를 이 아브넬이 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과거의 관행으로 그 선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그 왕이 계승권자에게 있기에 네가 흑심을 품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랬더니 아브넬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다윗에게 그 언약이 다 있는 거 안다.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 그리고 다윗 찾아가가지고 이걸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 얘기가 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참 아브넬이 정치가 구단이지만은 이 지옥 뿌리에서 올라온 교만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정말 무능한 이스보셋에게 질책을 듣고 이제 다윗에게로 나라를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누구보다 사울에게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스보셋을 돌봐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속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안 버리는데 사울 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다윗의 충신이 되겠다고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진정 사울 집을 살리는 것이라면 이스보셋을 설득하고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지만 피 묻히지 않고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이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역을 감당할 유다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그러나 유다가 구원의 일을 했다고 천국 간 것은 아닌 것이죠. 항상 기다리면 악한 일할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보시기 바래요. 기다리고 있었더니 스스로 분열된 원수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나눠보세요. 더워서 잠이 막 솔솔 오시죠, 그죠? 예. 정말 여러분들은 주일 저녁에 그렇게 심야 영화 보시면 안 돼요.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야 영화 보시니까 여기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정말 이렇게 깨어 있어서 인생이 심각한데 정말 그렇게 영화 보는 분들이 목자들 중에서도 많이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분열될 수가 있어. 자,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나라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네 번째는 다윗에게 여전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약점이 또 등장하는데 나라를 가져다 줬으면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미갈 데려오래요, 미갈. 예. 그러니까 여전히 여자예요. 이렇게 여자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내가 여섯이 있는데도 여전히 미갈 데려오래요. 두 번이나 언급했어요. 왜 미갈 데려옵니까? 첫째가 아주 그냥 이게 첫사랑이 지겨운 거예요. 첫사랑이에요, 미갈이. 남자들 첫사랑 타령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무서워요, 그죠? 근데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 자식에 대해서 아주 집착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믿음이 있는 여자와 믿음 있는 자녀가 아니라 외모가 되는 여자와 외모가 되는 압살롬을 그리도 집착했어요. 그 사울하고 다윗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뭔 차이가 있냐면 사울은 워낙 외모가, 용모가 신장에 뛰어나고 훤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신이에요. 그래서 남을 이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끝까지 교만해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참 가장 무서운 원수는 외모 같아요. 예. 그래서 외모가 정말 중요해서 믿기가 어려운 것 같고 신앙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용모가 사울만큼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겸손하기가 쉬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외모를 집착하는 거예요. 사울 집안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그냥 외모를 쫓아서 미갈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또 성공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명 것만 가져오라 그랬는데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 주고 얻은 여자가 미갈이에요. 우리는 미갈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교만한 여자인지 알아요.
미갈이 다윗을 끝까지 무시하는데도 남의 여인이 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도대체 다윗은 왜 그랬을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야에서 여자를 얻다 보니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부인들이 다 촌스러워. 그래가지고 이 왕궁에 세련됐던 미갈이 다시 보고 싶고 또 게다가 첫사랑이야.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환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미갈 때문에 정말 그 결론이 참 안 좋은데. 그런데 또 하나 이유는 사울 딸을 데려다 놓으면은 이제 그 내가 사울 집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보이기 위한 아주 쫓겨다니다 얼마나 정치적이 됐는지 몰라요. 이 다윗이. 그래서 15절, 16절에 참 슬픈 장면이 나오는데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그냥 그를 발디엘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다윗에게 이런 잔인한 훌륭한 정도가 아니고 훌륭하지도 하나도 않으면서 잔인하기까지 한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울의 첩인 리스바는 다윗의 아내들과 대조돼요. 7절에 다윗의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미갈입니다. 근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첩이라면 다윗의 아내들도 첩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 알모니아하고 므비보셋의 어미가 리스바였기 때문에 사실 똑같아요. 근데 다윗 편에 있으니까 첩들도 아내가 되고 사울 편에 있으면 아내도 첩으로 불림을 받는 거 알아들어요? 아까 다윗은 다 아내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여자는. 근데 사울은 므비보셋의 엄마인데도 첩이라고 지금 표현이 됐어요. 줄 잘 서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들은 그래서 강하게 되는데 일조를 했고 사울의 첩은 리스바는 망해가는데 일익을 담당했어요.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지나봐야 합니다. 이렇게 비참했던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치고 자기 원치 않게 이렇게 자기 때문에 분열이 됐잖아요. 나라가. 이 비참했던 리스바가 후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메라 21장에 가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지켰어요. 그 깜깜한 무덤에서. 그래서 그게 다윗에게 알려져서 사울 집안을 살리는 기가 막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고 그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점점 강하게 되는 그 약점에 여자들이 딱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에 다윗의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분열하는데 사울의 첩 리스바가 있는 거예요. 여전한 약점에 미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다뤄야 되고 여자 잘못 다루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유다가 분열이 되는데 다 여자들이 한 몫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알아들었어요? 이쁜 여자 좋아하다가 이 집안이 망한다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보시면 나의 여전한 약점은 뭔가? 첫사랑인가? 외모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가? 오늘 여자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바 같은 자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렇게 중독인 여자 문제는 성중독이기도 한데 제가 지난주에 새들백 교회에 티나라는 자매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매가 교회에 딱 공식적으로 자기를 거쳐간 남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간증한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는 바닥까지 내려갔던 걸레 같은 인생인데 이 여자가 그냥 코스모스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고도 또 이 성중독에서 나오지를 못했다고 여전한 약점, 치명적인 약점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자기같이 이 성중독에 억눌린 사람을 돕고 싶다고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중독 이 소그룹, 회복 소그룹에서 기다렸는데 첫 주에 아무도 안 왔대요. 두 번째 주에도 아무도 안 왔대요. 세 번째 주에 한 사람이 빼꼼 하고 들어왔대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냥 여기가 물밀듯이 몰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사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밤낮 그거 오픈만 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그 헌신해 줄 사람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티나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도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리골의 목사님이 그냥 간증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티나는 막 스케줄을 봐야 된다는 거야. 너무 지금 이제 크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냥 그 몸에 딱 들어가면 티나의 눈빛만 봐도 제압을 당하는 것이 놀아봤기 때문에 제압을 딱 한다는 거예요. 눈빛만 딱 봐도 그냥 거기 딱 제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쓰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도 정말 대단한 간증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쪽엔 그게 굉장히 자유롭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성적인. 그래서 그것도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보통은 열등감, 우울증 등의 상처 속에는 참 편하게 한다는 거죠. 난 열등감이 있어요, 뭐 우울증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오픈 잘하는데, 이 중독은 오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나는 성중독이 있어요, 뭐 이런 거. 근데 이 예쁜 여자가 이 성중독을 오픈하니까 얼마나 그게 치명적인 약점입니까? 그리고도 또 여전한 약점이 되어서 극복을 못한 거, 이런 거를 고백하니까 모두가 나도 해서 다 모여들어서 사명이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도 이런 것들을 오픈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조상 다윗도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어요. 점점 강하게 되어가는 다윗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를 하지 못하고 자꾸 중독으로 풀려고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에 걸려서 여자를 섭렵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윗과 사랑했던 미가엘과 아비가엘을 보면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것이 예수님의 조상인 그 다윗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세상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전쟁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냥 너무나 막 승리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다윗처럼 세상과 버타면서 이렇게 음란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개 광야를 지나면서도 아직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이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이 중독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은 정말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는 끝까지 점점 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다윗의 약점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원수는 스스로 분열해서 나라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다윗이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일어나고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이 주님을 내가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시기마다 수많은 인내를 경험하여서 참으로 힘들게 사는 가운데에서 저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제가 그래도 넉넉하고 수용하고 이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힘들게 살아서 이렇게 좀 더 넉넉한 사람이 되어 하는데 다윗의 그 극복하지 못한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저도 그럴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날마다 집 밖을 나오지 못해서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제가 이제 발이 가고 손이 가는 수고를 하지 못하는 여전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입으로만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강해져가고 있으니 또 나에게 속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를 인하여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또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참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주관을 맞이하여서 얼마나 집집마다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여전한 약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갈 때에 그거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라도 이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버지 나를 세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의 약점이 바로 나의 약점인 것을 알고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는 날마다 죄짓고 있는 것 같아도 밑에서 보면 나선형 사다리 처럼 우리는 점점 강해져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해져가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선의 상경인 것을 알고 여기에서 이제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